녹화돼. 네, 마이, 아, 마이. 아. 마치 로또 복권을 저기, 모든 걸 다 잃고, 마지막에 저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로또 복권을 다 사고, 그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새 인생을 시작하고,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되면 그냥 목숨을 마감한 끊는다. 뭐 이렇게 하는 이게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좀 이게 TV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막다른 상황이 되면 마치 아주 희박한 거에 자기의 그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투자를 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에 대해서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벌려고 하면 그거는 대부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일 겁니다. 뭐 장호 씨는 저기 있잖아요. 저 뭐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고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고요? 업로드하고 있어요. 지금 올린 걸 업로드하고 있는데, 용량이 좀 많으니까 틀리네. 여러분들께서 왜 저기 군복을 입었냐고요? 그냥 저기 집이 추워가지고 조끼가 필요하다 보니까 조끼가 한 두 개 있는데 번갈아 갔다 보니까 얘가 입었고, 예전에 저기 군인 뭐 저기서 이게 발견을 받고 그리고 뭐 국가 위기 상태라서 한가 그죠? 국가 위기 상태는 맞죠? 현재 국가 제대로 말하자면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니고요, 전 세계 위기 상태예요. 대한민국 국가만 위기 상태가 아니라 전 세계 위기 상태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국가 위기 상태가 아니라 전 세계 위기 상태. 어떤 위기 상태? 경제 위기 상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다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외부적인 거, 내부적이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찰하기는, 그걸 갖다 분석해서 뭐 결과를 뽑아낸다는, 그게 통계적으로 뽑아내는 건 힘듭니다. 하지만 네, 내가 열 발자국을 가는데 그 중에 한두 발자국, 두 발자국이 지뢰가 있다면 거기를 또 가시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둡다고요? 이 LED 했는데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LED 안 켜고 해야겠다. 좀 새로운 장비를 해가지고 밝히려고 했는데 촬영 기술이 이게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그 대신 렌즈를 바꿨는데 잘 나온 것 같네요. 틀리는데 잘 만드는데 렌즈를 잘 나오나요? 왜 수염을 얘기를 한다고요? 보통 이게 제가 뭔가 굉장히 예전에도 좀 그렇지만 뭔가 좀 이게 좀 뭔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분석할 때 집중을 해야 할 때는 이거 좀 약간 제가 이게 수염을 안 깎고 씻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씻지 않은 상태예요. 뭔가 깊숙하게 분석을 할 때는 이게 수염을 깎지 하여튼 이게 수염도 안 깎고 씻지도 안 해요. 그럼 씻지 않아. 씻은 지 언제 씻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꽤 됐네요. 일부러 안 씻어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작가들이나 화가들이나 이런 예술가들 보면 씻지 않으면 더 작품이 잘 된다고. 저도 비슷해요. 씻지 않고 수염을 이렇게 안 깎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집중이 굉장히 분석하는데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요 한 일주일 동안 거의 깊게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이 타이밍에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시대 분석을 한 번인데 이 타이밍에서 이걸 한번
이게 방송에 나가야 다치시는 분이 아무래도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 다 팔고 이게 대출비 갚아요? 그건 저는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 사정마다 틀리고 지금 포지션도 틀리고 그리고 사람의 목표치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 현재 제가 어떻게 저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자산 현황이 어떻게 포지션이 잡혀 있는지 그냥 그것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도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강의를 하지만 주식에 큰 비중을 절대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디에 비중을 주냐? 턱 따놓고 얘기해서 그냥 저기 부동산 쪽에 다 대부분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이렇게 제가 한번 보통 이게 해가 넘어가면 연초나 연말쯤에 항상 이렇게 자료 분석을 하거든요. 제 자산에 대해서. 제 자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분석을 보여달라고요. 보여줍니다. 이게 좀 노출되면 좋거든요. 이게 자산 분석을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걸 자산을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저는 이게 저기 구분을 칩니다. 이게 보여달라고요.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이 렌즈가 너무 좋아서 이거 다 보일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이걸 작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히 12월 저기 30일이나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그때 딱 스톱을 해가지고 다 그 뭐 시세가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도 그날그날 시세가 틀린데 그러면 11월 31일 날 종료가 되고 1월 1일 날 모든 걸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다 자산을 갖다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 되면 보통 저는 이렇게 여기 이게 목록을 다 뽑아내요. 제 자산 목록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높은 저인데 총 자산을 저는 네 가지의 형태로 해서 저기 이게 저를 제 자산을 갖다가 이게 합니다. 첫 번째 동산,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금융, 네 번째 무형 자산. 무슨 기업 저기 회계 장부 보는 좀 제 이 말하면 좀 그런데 제 좀 회계 저쪽 제 자산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좀 무형 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형자산 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무형자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지금 동산은 아직 제가 목록을 뽑아놓지 않았어요. 제가 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이렇게 저기 이런 말 있잖아요. 고물이 나중에 보물이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거 좀 안 하는 게 안 나? 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투자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말씀을 하기 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좀 뭐라 할까 미술품은 아니고 이게 뭐 나중에 뭐라 할까 좀 희소 가치한 물건들이 될 물건들을 좀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자산에 대해서 이게 상담 이게 컨텐츠를 이게 상담을 할 건데 자산의 기본 요소가 네 개예요. 동산, 부동산, 금융, 무형자산. 네. 금융은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예금, 주식, 그리고 보험 증서 같은 게 있죠. 대표적으로 현재 뭐 채권을 갖고 있는 분은 채권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주식은 당연히 금융권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도 자산에 대해서 이게 하게 되면 동산에 대한 제가 되게 투자를 안 해요. 참고적으로 저 동산은 제 자동차는 넣었군요. 로디우스는 동산으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넣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동산 쪽으로는
약간 좀 약간 골동품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투자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저는 이제 땅을 대부분 다 땅이에요. 그냥 대부분이 땅을 거의 상속 그때 받은 부분은 다 그 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금융은 제가 예금은 없어요. 오히려 대출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융은 이제 보험도 없어요. 저는 보험 안 들어, 옛날에 보험이 있었는데 다 깨버렸어요. 보험에 관한 저기 자산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은 자산으로 안 보죠. 의료보험 깬다고 해서 뭐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의료보험 그냥 좀 약간 세금적인 개념으로 이거는 저기 접근을 해야지, 의료보험을 자산으로 생각하면 좀 그거는 곤란해요. 그냥 세금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의료보험 얼마 되냐고요? 저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약간 넘게 나가면 10만 원 정도 나가야 돼요. 제 개인 저 혼자 개인적으로. 예, 매달 10만 원씩은 나갑니다. 이거는 세금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의료보험은 자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무형자산은 있는데 무형자산은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한 해가 넘어가니까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게 좀 자산 잘못 달고 있겠구나 이걸 딱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이 뭐가 있냐면 겁나게 많아요. 참고적으로 무형자산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게 있는데 그냥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만큼 미비해요. 1년 동안 수익이. 첫 번째 셔터스톡이라는 스톡 사이트에 올렸고요. 이게 다 왜냐면 사진을 제가 찍은 거 올리면 이걸 갖다가 광고 회사나 이런 저기 SNS나 이게 이제 누가 이게 사면 교육 당국 이런 데서 사더라고요. 그럼 사면 저한테 로열티가 들어와요. 지금 그 들어오냐고요? 들어와요. 근데 금액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제로를 하고 하겠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값도 안 들어와요. 그냥 턱깔았고 이렇게요. 한 달에 저기 이게 제가 로열티로 들어오는 금액이 한 달에 커피 한 잔값도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제로로 그냥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지금 컨텐츠로 해서 유튜브도 채널을 4개를 가동하고 있잖아요. 10원 한정 들어온 거 없어요, 유튜브. 참고로. 그리고 저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티스토리하고, 그리고 저기 네이버 포스터하고, 한맘 카페도 이게 무형의 자산, 이게 직접 재산권으로 봐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오냐고요? 원래 티스토리나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 이쪽에서는 광고 수익이 나온 건데, 광고 수익 신청했나요? 신청했어요. 수익 나왔나요? 수익 나와요. 얼마나, 한 달에 한 1원, 2원 나와요. 10원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광고 수익이 나오는데, 티스토리 블로그 제가 올린 거 보시면 한 달에 1원, 1원, 2원 정도 나와요. 10원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달 수익이. 그래서 제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게 무형자산으로 봐요. 그리고 이게 잘 키워지면 이런 저기 뭐냐 이게 플랫폼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제가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하고 접목을 시키면 굉장한 예를 들어 제가 중고차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고차 관련 만약에 이게 컨텐츠를 올렸으면 내가 중고차 장사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무형 이 저기 플랫폼에다 올린 이 저기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에다 제가 중고차 관련 컨텐츠를 올렸으면 중고차 장사를 제가 하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손님도 많이 오게 되고 영업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중고차 장사를 안 하고 중고차 컨텐츠도 알렸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게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기 로열티로 직접 받는 게 이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사진으로 해가지고 로열티 받는 사이트가 셔터스톡, 크라우드피, 아더스톡이라고 이게 세 개 사이트만 제가 올려놨어요. 원래 한 열 몇 개 사이트 다 올려놨는데,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시범 삼아 올렸어요. 꽤 많이 올렸어요. 몇천 장씩 다 올렸어요, 사이트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 제가 기억해도, 뭐 유튜브는 네 개의 채널 있죠. 게임 방송, 주식 방송, 음악, 여행 방송, 그리고 명상 방송, 네 개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마음한 페이스북,
페이스북도 잘 하게 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게 비즈니스 이게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수익 모델도 다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뭐 페이스북보다 더 이거는 저기 비즈니스 모델이 더 저기 뚜렷하니까 인스타그램 그렇게 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도 제가 하고 있고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광고비가 실제로 나오긴 한데 한 달에 왜 1원, 2원 나와요? 그냥 빵으로 그냥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식 관련 네이버 포스트를 한데 여기는 아예 그냥 제로고 저도 그냥 여기는 그냥 약간 제 컨텐츠를 키우는 지금 포지션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만 카페라는 걸 해가지고 토탈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지? 허브 사이트적인 개념에서 한만 카페를 지금 이게 제가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한만 카페에서 뭐 광고 수익 같은 거는 원래 이게 제로고 없습니다. 쉽게 실질적으로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근데 무형 자산을 통해서 수익은 거의 뭐지? 있긴 있는데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자산은 동산, 부동산, 금융, 무형자산 이 네 가지로 해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먹이기가 애매한 무형자산은 아예 그냥 제끼기가 없는 걸로 해서 제끼기로 하고 근데 투자는 여기 무형자산 한 저기 제 개인적으로 한 1억 몇천 정확히 뽑아내지 않냐 1억 몇천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계장부상 좀 넣기가 그렇죠. 원래 이런 건 회계장부상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에 대한 가치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저기 뭐냐 여기에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블로그를 티스토리 블로그를 딴 사람이 해서 뭐 한 저기 팔았다 하면 그때는 회계장부에 들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회사의 재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약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무 분석도 잘 안 돼 있는 분이 저 거대한 저기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의 재무 분석을 하겠다고 주식 투자하는데 재무 분석을 하겠다는 거는 참 이게 좀 어이가 없죠. 웃기죠. 본인이 생각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회사 재무 분석, 회계 분석 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자산, 여러분들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과 자산 분석을 먼저 해보신 걸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면서 쌓아가면 나중에 내 능력과 노하우가 레벨이 쌓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실력과 한 3년 뒤의 실력은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주식을 2016년도에 시작했지만 4년이 좀 넘었죠. 지금 제가 3월 달에 입문해서 4년 9개월이 됐네요. 거의 5년 가까이 됐네요. 4년 9개월, 5년 가까이 되는데